경기도 수원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 6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신천지 강사와 접촉했던 사람이 주말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교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의 한 교회입니다. 이들 6명은 수원과 오산, 화성 주민으로 지난달 23일 초등부 예배를 같이 본 성인교사 5명과 11살 초등생 1명입니다. 수원시는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누더기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세미나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신천지 분이셨던 거예요. 모르잖아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23일 날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 이랬는데. 교회 측은 당분간 건물을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고, 수원시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 16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선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0대 남성은 지난달 22일 처음 발열이 나타난 뒤 의원 두 곳과 보건소를 찾았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했고, 열흘이 지난 어제서야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아내와 아들도 연이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측은 폐렴 증상이 없었고 위험 지역에 방문하지도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모든 유 증상자들을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